안녕하세요, 문희입니다. 네, 오늘은 이런 빈티지한 느낌의 블랭킷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의 모티브를 만들어서, 모티브 여러 개를 만들어서 연결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모티브 자체도 어렵지 않은 무늬로, 네, 선정을 했어요. 저는 이 모티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모티브가 지금 180개 들어갔거든요. 가로가 12개, 세로가 15개, 15줄. 네. 그렇게 해서 180개를 떠서 만들었고요. 지금 저희 집에 베란다를 지금 싹 정리를 하고 카페식으로 분위기를 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일단 소파만 하나 들여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뜨개 용품을 이용해서 좀 꾸며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첫 번째로 블랭킷을 선택을 했어요. 네. 굉장히 빈티지스럽고 예쁩니다. 실 하나하나 자체를 보면 되게 촌스러운 것도 있는데 연결을 잘 하시고 배합을 하고 조화롭게 잘 연결을 하시면 네, 이런 식으로 빈티지한 네, 블랭킷이 완성이 됩니다. 네, 제가 사용한 실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구입은 한 실은 아니고요. 실을 워낙 많이 사다 보니까 이게 사은품으로 왔던 실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쫙 모아서 봤더니 굉장히 많아서 그걸로 활용을 했습니다. 네, 이실 종류는, 거의다가 램스울, 보카시, 네, 요런 종류의 실들이거든요. 네, 비슷한 실의 느낌을 가진 것들끼리 같이 뜨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실에 대한 정보는 제가 설명란에다가 적어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게 라라뜨개의 실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샵에서도 이렇게 세트로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설명란에 적어드릴게요. 네, 보시면 뜨기 전에 한번 보시면은 저는 가로가 12개 무늬가 들어가고요. 한 110cm 정도. 요 110cm는 다 위에 테두리까지 다 했을 경우 다 뜨고 나서 쟀을 때의 치수예요. 그리고 세로는 137cm 정도 나왔습니다. 15개의 무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늘은 4.5mm 바늘 네, 사용을 했습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 두개 뜨셔가지고요. 모아놨다가 연결만 하시면 되니까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네, 한번 같이 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일단 모티브 만드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 단 만들어 볼게요. 네, 묶어주시고요. 사슬 5개 떠서 원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사슬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떠서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 그러면 여기 중앙에 이렇게 구멍이 생기잖아요. 꼬리실은 왼쪽에 놔두시고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서 사슬 4개, 기둥코 3개에다가 옆으로 가는 거 하나, 총 4개를 떴습니다. 걸고 구멍 안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지금 한길긴뜨기가 하나, 2개 만들어졌죠? 네, 요런 거를 12개를 뜰 거예요. 한길긴뜨기 하나 뜨고, 사슬 하나 뜨고, 걸고 구멍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구멍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꼬리실은 잡아서 같이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하나, 구멍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네, 12개 만들어 가지고 올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만들었거든요. 12개 만들어 오세요. 네, 12개를 다 만들어서 왔고요. 사슬 하나 뜨고, 첫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 빼뜨기로 연결. 첫 번째 단이 끝났습니다. 네, 꼬리실은 그냥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바꿔서 두 번째 단 해볼게요. 색깔 원하는 신의 색으로 가져와서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다가 넣어서
뒤에 있는 실 걸어가지고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가져와서 빼뜨기. 뒤에 거 초록색 실 조금 잡아당겨 주시고, 초록색하고 이 밝은 색깔 두 개 다 잡으시고요. 실을 조금 빼주세요. 퍼프 만들 거거든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구멍에 넣어서 뒤에 있는 실두개다 감싸 주시고요. 두 개.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섯 번 했고 쭉 잡아당겨서 묶어주세요. 묶고 사슬 두개 더. 하나, 두 개. 네. 그리고 뒤에서 묶어주십니다. 얘를 묶는 건맨 마지막에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처음에 묶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두 개의 실을 이제 가져와서 같이 뜨지 마시고 놔두세요. 놔두시고 두 번째 구멍에다가 걸고 두 번째 구멍에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쭉 빼서 한 번, 묶어주는 거한 번, 사슬 하나, 두 개. 총세 번입니다. 요 초록색 실은 끊지 마시고요.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걸고, 세 번째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번. 쭉 빼서 한번 묶고, 사슬 두 개. 네, 열두 구멍에다가 퍼프 모양 다 만들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12개의 퍼프를 다 만들어서 왔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묶어주고 사슬 두개 떴고 첫 번째 퍼프의 머리 위에다가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 두 번째 모양이 끝났고요. 이제 세 번째 모양. 얘는 이제 잠깐 내려놓으시고 뒤에 있는 초록색 실 가져와서 얘를 들고 퍼프와 퍼프 사이에 넣어서, 퍼프와 퍼프 사이에 넣어서, 초록색 실 가지고 오세요. 빼뜨기로 연결. 보라색으로 잠깐 잡아당겨 주시고,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세 개. 보라색 실이랑 같이, 감싸서 뜰게요. 무늬 하나만 걸고, 한길긴뜨기 두개더 떠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사슬 하나. 보라색 실 가져오지 마시고요. 이제 놔두시고, 구멍마다 한길긴뜨기 세 개씩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 사슬 하나, 그 다음 구멍에 넣어서 하나, 둘, 세 개. 네, 구멍마다 한길긴뜨기 세 개씩 쭉 떠서 한 바퀴 돌려올게요. 네, 마지막 한길긴뜨기 세개 떴고 사슬 하나 뜨고 첫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머리에 코에다가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고요. 뜨기로 연결. 네, 바늘 위치 여기로 옮기겠습니다. 옆에 있는 코에다 넣어서 빼뜨기. 그 옆에 있는 코에 넣어서 빼뜨기. 하시고 이제 초록색 실은 놔두시고 저희 보라색 실 가지고 와서 넣고 빼뜨기. 초록색 실 잡아당겨서
만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 마지막 단 뜨겠습니다. 사슬 하나, 둘, 세 개. 지금 그전 단계에 있는 거한번더뜰 건데요. 사각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서리 네 군데를 만들어줄 거예요. 네, 초록색실이랑 같이 여기 구멍에서는 같이 뜨겠습니다. 걸고 한길긴뜨기 두 개 더. 그리고 지금 모서리 만들 거거든요. 사슬 하나, 둘, 세 개. 떠주시고 걸고 같은 구멍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3개 더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3개. 이제 초록색 실은 안쓸 거고요. 초록색 실 먼저 잘라줄게요. 그리고 사슬 하나, 모서리에서만 사슬이 3개고요. 나머지는 하나로 연결합니다. 사슬 하나 뜨고 그 다음 구멍에 한길긴뜨기 3개. 하나, 둘, 셋. 다시 사슬 하나, 그 다음에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둘, 3개. 다시 사슬 하나, 이번에는 모서리 만들어 줄 거예요. 모서리와 모서리 사이에 한길긴뜨기 2개 있습니다. 걸고 그 다음 구멍에 한길긴뜨기 3개, 사슬 하나, 둘, 3개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3개, 하나, 둘, 셋. 네, 여기가 한쪽 면이 된 거고요. 모서리와 모서리 사이에 두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모서리 만들었으니까 하나, 두 개를 한길긴뜨기 만드시고 세 번째에다가 지금 얘랑 같은 모서리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모서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도록. 네, 한 바퀴 돌려서 끝에서 올게요. 여기는 한길긴뜨기 세 개, 한길긴뜨기 세 개, 요 구멍에 한길긴뜨기 3개, 사슬 3개, 한길긴뜨기 3개. 그렇게 뜨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길긴뜨기 3개를 했고요. 사슬 하나 뜨고, 첫 번째 한길긴뜨기 머리 위에다가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빼뜨기 해주시고, 그리고 사슬 하나 뜨고 쭉 빼서 실을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무늬가 이제 완성이 됐고요. 이런 거를 원하시는 개수만큼 만드시고 만드시면 되는데 이거를 다 만든 다음에 실 정리를 하시려고 하면 못 하시거든요. 네, 지겨워서 못 하시고요. 지금 하나 만들 때마다 실 정리를 해주세요. 실 정리를 뒤에다가 깔끔하게 해주시고요. 저는 이거를 180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를 180개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시면 지겨워서 못하십니다. 네, 이렇게 실 정리를 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뺐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묶어주거든요.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빼줍니다. 그리고 얘 잘라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빼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하는 씬을 개수까지 만들어 오시고요. 저희 이제 연결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